안녕하세요. 이제 채널의 남주입니다. 자택격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고 새로운 일상, 뭐 뉴노멀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.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다행히 회사가 저희 회장한테도 이제 전체 이메일을 받고 했는데 뭐 파이낸스나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다 해서 계속 저희 같은 디벨로퍼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, 사실 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저도 사실 원래 재택근무 조금씩 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완전히 모든 걸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사실 일이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적응하는 단계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뉴 노멀,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작업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 좀 보면은 가령 뭐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새로운 그 일상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일단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? 일단 그 대부분이 이제 일을 못 하고 있고 일을 못 한다는 거는 단순히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. 단순히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가는 돈까지 합하면은 뭐 3개월이면은 진짜 6개월 이상의 데미지가 쌓여요. 그래서 빨리 좀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쉽게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새로운 일상이라고 명시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새롭게 쌓아 올려 올라가지 않을까. 그래서 예전 같은 그 일상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가 동의하는 정보들. 그리고 어쨌든 뭐 이제 제가 그동안 좀 바빠가지고 집중을 많이 못했었는데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질문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디오를 찍습니다. 우선은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그 졸업 후에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뭐 건축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 디자인이라고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컴퓨테이션과 뉴 미디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유리한 거고 필요한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격증 같은 것이 있을까? 뭐 라이노 맥스도 포함되는 것인가요?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거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선택적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가지고 각자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취직이라든지 미래 일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일단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게요. 첫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건축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주로 뭐 인스톨레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아키텍 사무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아니면 컨벤셔널한 아키텍 사무실을 하더라도 뭔가 이런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돼 가지고 좀 힘을 주려고 하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그 오프닝이 종종 나오는 걸 제가 보기는 봐요. 그래서 되게 컨벤셔널한 건축은 아니고 건축이라는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고 어떤 이벤트를 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 미디어라든지 뭐 요즘 많이 나오죠.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프로젝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건축에 들어가는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담을 때 좀 테크놀로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는 컴퓨테이션과 뉴 미디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좀더 그런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졸업한 다음에 그 회사를 알아봤을 때뭐 건축회사도 있었고 일반 디자인 펌 같은데 그게 사실은 무게중심은 사실 디자인이나 인스톨레이션 쪽에 더 많이 가 있고 뭐 건축적인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이벤트 아니면 다른 회사들과 조인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무실도 있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아뜰리에 같은 형식인데 건축이라기보다 좀 디자인 펌에 좀 가까운 디자인 회사에 좀 가까운 그런 사무실이 조금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면 큰 사무실이 하나였던 디파먼트 안에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든다던가. 그래서 사실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 하게 되면 어떤 자격증이나 포트폴리오
특별히 자격증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이게 자격증이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뭐 2급, 뭐 기능사, 뭐 기사 이렇게 1급, 2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맥스 같은 것도 그래픽스도 아마 기능사 자격증 있나 싶긴 한데 있으려나? 봤나 내가?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회사에서 모르겠어요.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뭐 제가 경험한 이런 식의 회사에서는 자격증은 모르겠어요. 자격증을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. 제 경험상. 사실 자격증보다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죠.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뭐 지금 쓰임 자체가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인데 이런 거는 뭐 끝도 없죠. 뭐 VR, AR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뭐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 스캔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그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광범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는 자격증보다 포트폴리오가 좀더 중요하겠죠.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그 보면 흔히 건축 쪽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고 디자인 디벨롭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섹션을 자르고 이밸류에이션을 그리고 하는 그런 식의 것보다 좀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 이런 거에 내가 얼만큼 작업을 해왔고 내가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는 그 라이노 맥스가 포함되는 건가요? 라고 물어보는데 포함이 되겠죠. 아무래도 미디어, 뉴 미디어고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하면은 뭐 CAD 같은 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. 뭐 크리에이티브 코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당연히 뭐 라이노 맥스 이런 툴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.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딩이 제일 중요해요. 코딩. 코딩이 어떻게 보면은 코딩 실력이 우리가 마치 건축회사 들어갈 때 어떤 프로젝트를 했어요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뭐 컴퓨테이션이라든지 뉴미디어 이런 식의 그 직업을 어프로치 할 때는 코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되게 중요하다.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1차적인 이 질문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일단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경계가 계속 허물어지고 설계 사무실에서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저 뉴욕에 있는 모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하나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 개발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이 팀들 중에 누가 나와서 어떤 뭐 다른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는 솔루션만 제공해주고 막 이런 식의 회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컨벤셔널하게 우리는 뭐 설계만 해. 우리는 무슨 뭐 주택만 설계를 해. 아니면 경기장을 해. 이렇게 건축도 나눠져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가능하고 아니면 그 건축 설계 안에서 할수 있는 다양한 그 영역들이 이렇게 이제 블렌딩이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트렌드가 그러하잖아요, 요즘요. 뭐다 데이터가 어떻고 4차 산업이 어떻고 막 이런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꼭 내가 건축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내가 건축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그 흔히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손을 잘 써. 그렇기 때문에 그내 촉도 되게 좋아. 인투이션도 좋아.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그렇게 설계하는 것 플러스 내가 좀 잘하는 부분들,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,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게 많이 익숙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내가 기존에 할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다. 일반 설계사무소 인터뷰를 봤을 때도 물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컴퓨테이션을 한그 thinking 그리고 뭐 그런 경력들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들 뭐 플러그인이라든지 뭐 솔루션 같은 걸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되게 좋아하겠죠. 당연히 여러분들이 오너 입장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아 분명히 이런 사람을 뽑을 거야. 왜냐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.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얘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친구를 뽑게 되면은 테크놀로지를 자주 활용하니까 좀더 우리가 기존에 하는 작업들을 많이 오토메이션 같은 것도 쓸수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좀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 내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건축 컴퓨테이션 뉴 미디어 디자인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도 내가 원래 워낙에 내가 하고자 하는 도메인 전 항상 얘기하거든요. 도메인 날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. 가령 저희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도 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지만 걔네들은 도메인이 없어요. 어떤 의미로 보면.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이라든지
어떤 스펙을 잘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지만 이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한 도메인이 없다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내가 건축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어. 이 건축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갖다 붙여서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을 키워나간다든지, 아니면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야. 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. 하지만 내가 식당을 많이 운영을 했고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. 그래서 식당에서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던가. 이렇게 기술과 도메인이 뭉쳐져야 돼요. 예. 그렇게 돼야 되는데,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건축을 하고 있는 학생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고 하는 디자인을 열심히 하시면서 디자인,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뉴 미디어들. 어차피 지금이야 뉴 미디어로 판단이 되겠지만 앞으로 5년 뒤, 10년 뒤는 의미가 없어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전에 99년도, 98년도 이때는 그 캐드라든지 도면 쳐주는 회사가 있었어요. 외주 중 회사가. 그 2000년대 초반에는 렌더링 걸어주는 외주 회사가 있었어요. 지금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많이 무의미하죠. 왜냐하면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지식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 한다고요. 렌더링도 걸고 캐드도 다 치고.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을, 왜냐면 워낙에 이걸 했으니까 이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면서 이런 뉴 미디어에 관심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나만의 어떤 그 스타일을 키워나가세요. 키워나가다가 이 회사가 맞으면 그 회사에 가서 나의 실력을 발휘해주고 경력 쌓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나중심적으로 커리어 팟을 쌓아야지. 이 회사가 이걸 하니까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요거 배우고 저 회사는 저거 하니까 저거 배우고 이러면은 나라는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주객이 전도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계속 하고 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, 특별히 그래픽스 쪽을 잘해야겠죠. 아무래도 미디어니까 뭔가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. 화면에 뭔가 그린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뭐 맥스라든지 라이노 혹은 애프터이펙트, 이게 뭐 원A냐 아니면은 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냐, 뭐 VR, AR 같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죠. 아니면 뭐 웹에서 뭔가 이렇게 플랫폼을 두고 하는 것들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고,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웨이,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수 있겠고,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거고, 똑 동일하게. 그런 의미를 보면 뭐 라이노 맥스, 뭐 스케치업 아니면 뭐 있을까요? 뭐 시네마 4D라든지 애프터이펙트 아니면 뭐웹 기술에 대한 이해를 좀 한다던가.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코딩으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들, 원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은 그걸 하나의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로 간주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빌드할 수 있는 능력을 쌓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이니까 또 내가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딩을 하래, 갑자기 뭐이 정도 실력이 될것 같으면은 컴퓨터 사이언스,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고서도 뭐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경력을 쌓아야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러는데, 나는 내 젊은 시간에 모든 시간에 건축에 공부를 쏟았고 지금도 코딩도 해야 되냐, 걔네들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.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로 하고, 이런 영역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걸 보내시는 그 학생분 같은데 좀 시간을, 시야를 넓게 두고 넓게 두고 1년, 2년, 5년, 10년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요약을 하게 되면 요즘은 그 아무래도 이렇게 영역들이 많이 블렌딩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는 세상에 오잖아요. 컴퓨터가 많이 발전되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소프트웨어도 좋아지고,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올리는 거는 사실 이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하는 게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, 단순히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하기보다도 내가 가고자 하는, 내가 흥미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를 기준하지 말고 나의 패션에 맞춰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. 공부를 하고 특별히 그 미디어 쪽이라든지 컴퓨테이션 이쪽은 분명히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. 어떤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갇히면 안 돼요. 그러면 그거밖에 못 해요. 그리고 그런 회사밖에 취직을 못 하는데, 그런 회사들은, 그런 인재가 필요한 회사들은 그 자리가 회사의 주종목이 아니라 비주류거나 다른 걸 서포트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처우도 그렇고 비전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좋지 않죠.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코딩을 하셔야 돼요. 코딩을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실력까지 되면 좋겠죠. 그러면 뭐 어디든지 갈수 있겠죠.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하셔라.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것들 좀 보시면서 포트폴리오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집중해 놓고, 건축뿐만 아니라
그래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그 뉴미디어 건축 관련된 테크놀로지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친다면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인가?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게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분들이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처음 이렇게 엔트리할 때 처음 딱한발 들여놓을 때 가질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모호하지만 참 답하기가 힘든 딱 어떻게 하나의 어떤 비디오에 담거나 제가 뭐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게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 이게 딱 하나로 답하기에는 되게 많은 걸 포함을 하고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제가 그냥 이 질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분들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, 선배로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한번 또 이야기해서 비디오에 담아봅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이게 사실 전혀 새로운 영역일 수 있어요.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하다가 뭐 이런 키워드로 접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면은 전혀 다른 영역일 수 있겠지만 이게 한번 이해하고 한번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놓으면 좀더 이렇게 트렌디하고 좀 여기저기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인재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. 그래서 디자인, 코딩,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틈새, 특별히 이제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틈새 시장을 개척을 하고 거기 안에서 자기 몸값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한 베네핏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봅니다. 감사합니다.